개인적으로나 또 영업적으로 요선 찜질방을 놓겠다고 저희 구둘연구소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수시 교육도 가끔 들어오는 것입니다. 그 찜질방이라는 것은 일반 그 옛날에 전래 구들이나 전통 구들에 있어서는 찜질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일단 건물 자체가 벽체가 얇고 또 나무 기둥과 흙 사이에는 벌어지기 때문에 찜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구들 놓기에 있어서 아랫목은 시커멓게 타는데 윗목은 냉골이 되는 그런 구들 놓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찜질방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러나 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구들 놓기를 할때 8형 기법 8가지와 또 사기라 해가지고 4가지 특장점이 기능이 합해져 가지고 총 12가지의 그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 불을 지피면은 한 5분 내지 10분만 앉아 있으면 땀이 날 정도로 그는 찜질방이 되는 그런 수준의 방 5개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숙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숯을 만든다 하더라도 판매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또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목수를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시교육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 따습기 체험을 하면서 땀이 나고 또 방을 만지 보면은 찜질방 수준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찜질방은 일반 그 노출된 건물로도 좋지만은 이 사진과 같이 엉덕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땅 속에다가 하면은 습식 찜질방이 더 나무가 작게 들어가면서 찜질이 더잘 되는 그런 방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런 형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고래 높이가 그 아궁 불 때는 찜질방 아궁의 입구에는 그냥 한 45cm 여기서는 주로 가로 세우기를 세로 세우기를 구들장을 하지 않고 가로 눕히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구들장을 불이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랫목에는 불이 오르는 부위에는 구들장을 엉긴성긴 넣으면서 가로 눕히기로 해가 여러 장을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한 45cm 함실 아궁의 상단에서 미장흙 밑에까지 구들 높이를 한 45cm 정도 해가지고 그 45cm 공간에는 불길만 두고는 전부 다이 추격 기능을 많이 해야 한번 데피 놓은 것이 오래가고 또 찜질이 계속 이렇게 연속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윗목은 고래 높이를 그 작은 찜질방은 너무 크게 하면은 잘안 되기 때문에 한 20cm, 고래 높이를 한 20cm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열기가 연두로 바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8형기법의 다섯 번째 주류 이 불을 막고 가두면서 추결을 하고 넓히는 그런 그 주류뚝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래 높이가 20cm이기 때문에 조금 그 찜질방에는 나무를 오래 떼고 좀 양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안에서 전체가 고율로 바뀔 때는 고래 높이가 20cm면 좀 작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열기가 그 고래 바닥에 냉습에 좀 감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주류뚝 밑에 중앙에 주류뚝의 가운데에 보또랑이를 해가지고 다시 개자리 형식으로 20cm를 파주가지고 냉습이 빨리 그 보또랑으로 해가지고 밀리 나가지고 배연으로 해가지고 연도로 해서 굴뚝으로 빨리 빠지기도 하고 또 좌침강으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배냉 배습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노출이나 또 땅속에 하더라도 찜질방의 고래 회로라든지 높이 규격이 일반 고래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. 땅속을 지을 경우에는 뒤에 굴뚝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대동연도 고래라 해가지고 아궁이 앞으로 이렇게 굴뚝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토굴이나 땅속에 찜질방을 만들 때는 굴뚝을 빼기가 아궁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것만 알면은 그렇게 땅 속에 찜질방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저희 그 구들연구소에서는 대동연도 기법이래 가지고 아궁이 앞에
아궁이 옆에 굴뚝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불이 들어가가지고 추기를 시키가 찜질을 하고 그 배연은 아궁 옆으로 이렇게 좋은 배연으로 해가지고 길게 빼면은 언덕이나 그냥 땅속이라도 굴뚝의 설치가 가능하고 쉽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